이 기분은 정말 묘할 것 같아요. 그때가 최악이었어, 미국과 북한이. 미사일 쏜다로, 밤에다 쏜다로 난리칠 때고. 아, 예, 예, 예. 그때 내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로였어요, 절대로. 예, 예, 예. 북한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절대 못 나갈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나가니까 막 얼굴이 화가 나고 불안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, 이 북한 사람들.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초긴장하고 있고. 그래서 북한 그 재판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캐나다 국민 이면서를 석방한다! 그러고 이제 제 가방하고 패스포트하고 이제 다 주면서 캐나다 쪽으로 옮겨주더라고요. 이면서를 석방한다? 갑작스러웠겠어. 수상 전용 비행기.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. 정말 미러클입니다. And I'm so happy to meet my wife and my family.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? 처음 보자마자. 그냥 말 못하고 울기만 하지 처음에는. 나중에 이제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의 그 선지라고 일간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놨는데 내가 뭐 깜짝 놀란 게 완전히 80대 할아버지 같았어요.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? 그러니까요. 지금 훨씬 젊어 보이죠. 그러니까. 지금은 그 뺐던 살들을 다시 찾아왔어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기에 괌에서 잤거든요. 아, 예. 괌에서 잤는데 인류 호텔에 5성급 호텔에 특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. 어젯밤만 해도 뭐 벌레 나오고 바퀴벌레 있는 데서 자다가 이 특실에 자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돼가지고 맞아요.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. 저희 어머니하고도 처음 통화했고 전화번호가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아이고야.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박재은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전화번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모님이 받으시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. 또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어 그때 양로원에. 그랬더니 어머니도 막 우시는데 내가 새벽이었거든요. 그랬더니 내가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봤다. 밤새 울고 있다. 밤새 울고 있다. 어머니. 수상 비행기가 이제 두 대가 왔는데요. 예? 제가 참 감사한 게 나 같은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수백만 달러 들여서 비행기를 보내고 그것도 한 대만 보내도 되는데 그 외과 수술하는 장비를 이런 장비를 두 대를 싣고 비행기가 왔더라고요. 비행기에서도 수술해라. 응? 그 만약에 위급하면 그렇게 수상이 지령을 내린 거예요. 명령을. 그 두 대를 보낸 거예요.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요거타공으로 해서 괌으로 해서 하와이로 해서 밴쿠버로 해서 트렌톤 이 공군기지만 쭉 돌아서 비밀리에 오게 돼 있었어요. 14명 특사 가족들도 몰랐어요. 수상이 다 비밀리에 지명해갖고 보내기. 그런데 이 어디서 터지냐면 요고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었어요. 일본 사람 망원된 뒤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찍은 거를 터뜨리는데 민간인들의 사진을 통해서 네, 민간인들. 처음에는